오빠 장사 접었어? 너왜 뭐 망했어? 그래? 왜 어쩌다가 저런? 누나를 좀만 더 응? 빨리 알았으면 오빠 했으면 딱 진솔한 그건데. 히 감정군 가자고. 착하다 착해. 나중에 또 보면 좋겠다 진짜로. 누나 또 런하려고 지금? 나 그런 거 별로 안 해. 어. 아 근데 누나 이러니까 너무 내가 나이 많은 거 같아. 근데 난 나이가 많긴 많어. 어떡하지? 알았어 그러면 내가 말 놔줄게. 그럼 이제 뭐라고? 추유야 추유? 근데 너는 왜 우결을 좋아해? 어? 그게 뭔 소리야?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아닌가? 나는 그 알았나? 아니 내가? 아니 나는 아니, 그 뭔가 내가 방송을 다른 사람 방송들을 많이 보는데 유독 네가 좀 뭔가 유독 좀 독 이렇게 튀어 유독 내가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 그런 이제 진짜 나는 그런 거에서 조작이란 걸 싫어해. 뭔 말인지 알지? 진짜 그런 그림이 나와. 약간 좀 합방을 했는데 좀 진짜 누가 봐도 좀 달달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나와.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. 내가 막 일부러 하는 건 아니야. 근데 내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. 뭘 들었을까? 아니야. 짠! 짠! 맛있구만. 누나 아주 달달하구만. 아는 사람이 있긴 있나 보네. 아는 사람은 있는데 친한 사람이 없을 뿐이야. 응응. 응. 아 그래? 진짜로. 응. 근데 또 누나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사람들 또 이상한 우결충 형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할 거 아니야. 에이 여러분 드립이죠. BJ는 말하는 거에 90%는 드립입니다. 아 그렇죠 여러분들 다 드립이죠. 90%는 그냥 드립이에요. 진짜 하는 사람들 또 있어. 그러니까 여러분들 낚이지 마세요. 이거 다 드립입니다. 누나야. 응응. 방송 잘 이제 자신감 좀 생겨? 조금 좋아졌어. 열심히 해. 아 지금 봐봐. 누나는 뭐 누나가 방송 힘들다 하지만 내가 지금 멤버를 볼게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벌써 팬닉 단 사람이 다섯 명이나 있잖아 지금. 응응. 어 이 사람들 중에 그럼 이제 누나가 방송 열심히 하고 잘 되면 다 좋아해 줄 사람들 아니야. 맞지. 어? 맞지. 그럼 열심히 해 알겠지. 고맙다. 근데 너는 왜 사투리를 안 써? 난 서울 사람이니까. 아 진짜? 근데 왜 부산 갔어? 나? 설... 감... 아... 감전동 핏발러. 맞지. 나 같아도 가지. 그럼... 누나도 그럼 응. 이사와 감전동으로. 갈게. 와서 핏발아 누나도. 너를 빨대로 뽑아야겠다. 너한테 나는, 빨대 뽑아도 돼? 나한테 뽑아도 진짜 썩은 피 나와. 아. 누나도. 나는 이렇게 빨대 딱 꽂고 촉촉 빨면 모양 세탁 디귿디귿 그냥 생맥주 마냥 거품만 나와. 아우 아이 잘할 수 있어 누나야 알겠지? 아 고마워. 네 그거 뭐야 근데 맥주 무한이야 그거? 어? 좀 많아 양이. 이거 500ml 500ml를 하루 종일 마셔버리네. 눈에 술이 진짜 약한가 보네.
옛날에는 잘 먹었는데 안 먹다 보니까 줄은 거 같아. 아 그래? 막 한 잔만 먹어도 빨개졌거든.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좀 약간 이게 물소들이 많잖아요. 여러분들이 봤을 때 추우님의 어? BJ 추우님의 문제점이 뭔 거 같습니까 여러분들? 저도 뭐 문제점 많지만 예? 한번 여러분들이 슥 짚어보세요. 텐션이 낮다. 아니 나 욕 나올 뻔했네. 귀여운데 귀여운 척 하는 거?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있어요. 아 귀촉을 누나 안 하는데 귀촉이 있어요. 죄송해요. 어? 약간 이런 말이 맞네. 아까 누나 그 무기를 보고 사람들이 의상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네. 근데 그건 누나가 아니, 그렇게 안 하고 의상을... 싶은 거잖아. 기다려봐. 내가 의상을 어제는 챙겨 입었어. 아 진짜? 어. 어제, 어제가 아니라 저번 방송이었다. 아 누나가 열혈 형님도 그런 말 하시긴 하네. 의상이 조금 아쉽다. 아니 챙겨 입어줘. 어제 그저께 챙겨 입었는데. 아니 그러면 막... 방송용 의상 그런 거 있긴 있어? 있긴 있지. 아 그래? 그럼 오늘부터 뭐... 누나가 달라질 자신감 한번 보여줘 보자 그러면. 어? 한번 지금 사람들한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방에 지금 한 대충 한 590명? 한 600명 있고 누나 방에 한 30명 진짜 누나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누나의 의지를 한번 쓱 한번 보여줘 보자. 의지를 한번 보여줘? 어때? 여러분 괜찮겠어요? 짠. 짠. 짠 괜찮겠어요? 고양이가 있다고요? 고양이가 한번... 어디 있어요? 안 보이는데? 여기. 어디? 여기. 아. 고양이야? 나 봉다리인 줄 알았네. 비닐봉다리. 고양이였구나. 응, 고양이야. 아, 진짜 비닐봉다리인 줄 알았네. 빰. 누나. 봉다리라니. 응? 누나가 괜찮으면 한번 또 쓱 한번 보여줘 봐. 그러면 사람들이랑 그래. 누나의 의지 보여줘. 그러면 조금 파이팅 해 보자. 제가 위챈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의상 선정에 대해서 시간이 어리르빗 오케이. 오케이. 아니 알았어, 알았어. 아니 누나랑 형님들이 불편하면 누나 방에 형님들 불편하시면 하지 말고 아니 근데 나는 좀 잘 됐으면 하니까 그냥 말하는 거야. 근데 우리 방 분들이 약간 어떤 식이냐면 내가 성질이 좀 더럽거든?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. 근데 못하게 하면 나는 화내. 아 그래? 좀 그래. 아이고 그렇구만. 약간 내가 대장이다. 내 멋대로 한다. 오케이. 술만 안 보면 되지. 약간 그런 느낌? 좋아 그런 마인드. 기단겨. 알았어 누나. 애써? 조용한 빌더 스노맨. 연애? 매력이 있으신데 여러분들 맞죠? 기담교! 알았어 갔다와! 그렇지. 약간 그니까 나도 약간 뭔가 청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하다. 여러분들 맞죠? 카레 햄버거 먹은 맥케미 같다고요? 아니 좀 오늘 하루 우울한가? 우리가 왜냐면 평소에 이제 추우님 방송을 안 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. 근데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으면 좀 처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. 인정? 그런 거지. 맞잖아요? 예?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으트나로 가셨으니까 저도 딱 담배 한 대 딱 피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. 식곤 걸렸으니까 상관없겠지? 와 근데 진짜 좀 뭔가 사람이 처져 있으면 안 되긴 해. 맞죠 여러분들? 사람이 약간 좀 피곤해도 저도 오늘 솔직히 말하면 좀 진짜 낮부터 잠 별로 못 자고 일하고 해서 좀 피곤한 상태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느껴지잖아요.
BJ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잖아요. 여러분들 시청자들도. 응? 나도 오늘 딱 약간 좀 그러긴 하거든. 오늘 살짝. 근데 평소에 또 즐거움 줘야 되잖아. 우리는 시청자들한테.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. 기분 좋아지고. 딱히 막 큰 재미 없어도 기분 좋아지고 그런 거. 아이고! 우리 더러운 맥키미 성님이 불 붙여주시네요, 형님. 멕시코겐 나이다! 아이고, 우리 더러운 맥키미 형님. 감사합니다, 멕시코겐. 고맙습니다. 아, 진짜 고양이였네. 와. 나 봉다리인 줄 알았네. 고양이 움직이네. 어, 지금 좀 처리할 게 많아갖고 중고차도 팔고 저 그거 리스 그거 마무리할 것도 있고 막 바빠갖고 요새. 아니 근데 추운님은 저게 오늘 좀 텐션 높으신 건데 거의 그 시절 스타 담배 커피 맥키미급이신 평소에? 아 그래? 아! 뭐야 이거? 와 엄마. 엄마. 아 아. 와 누나! 누나 이런 사람이었어? 와. 아, 아니 살이 놀랐다. 많이 쪄가지고. 깜짝 놀랐다. 고객님께서 1, 2, 3 개. 아이고 1, 2, 3 봐봐 바로 벌써부터 변화가 느껴지잖아 벌써부터. 아 그래. 와. 아이고. 이런 무기를 왜 숨기고 있었어? 너 아프리카는 무기 활용해야 돼 알잖아. 아 그건 맞는데 나는 뭔가 이런 게 안 어울려. 아니 시청자들이 딱 말해줘. 벌써 반응부터 달라지잖아 벌써. 아 그런 거야? 봐봐 누나방 팬분들도 어울린다고 하시고. 아 진짜로? 어. 근데 살이 진짜 많이 쪄가지고. 아 부끄럽네. 짠.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엄청 좋아하는데. 짠. 근데 근데 되게. 히히. 어색하지도 않고 평소 모습같이 어울리네. 아 진짜로? 고양이도 봐봐!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버리잖아! 어? 아 그런 거야? 그래 누나의 변화된 모습에 바로 고양이가 한 30분 자다가 벌떡 너무 일어나버리네. 똑똑해 보여가지고. 뭔 소리야. 잘 안 입죠 이런 옷. 잘 안 입어요. 고양이 남자인데 진짜. 약간 근데 그런 것도 누나가 이때까지 방송 약간 좀 청순 약간 그런 느낌 귀여운 느낌으로 했다면 좀 스타일 변화도 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어?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 지금. 시청자 30명에서 19분 걸었는데 43명 됐잖아 누나야. 아 진짜? 그래. 아 그런 거야? 그래 이거야. 이거야. 이렇게. 아 그런 거야? 그래 거기에 누나가 이제 좀 말도 좀 봐봐 누나도 좀 텐션 좋아 보이네 갑자기. 50명 됐어. 우와 이렇게 에이. 바로 이렇게 변화가 바로 나오네. 아 그런 거야? 근데 아프리카라는 게 또 그런 것. 와 누나 안경 벗으면 또 느낌 또 다르네. 안경 원래 안 써. 근데 사람들이 쓰는 걸 좋아하더라고. 어, 나 그 쓰는 것랑 뭐 안 쓰는 거랑 둘 다 뭐 그게 매력이 있네. 그렇습니까? 어? 어. 맥키마 우리 추유 좀 잘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. 응? 왜? 아이고 우리 OM 오뎅 형님 우리 OM. 우리 오메방 우리 오뎅 형님께서 아이고 삼삼찌개. 아이고 우리 OM 오뎅 형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삼삼찌개 오뎅이. 아 여러분들도 우리 추운 누나 추천 팬값 좀 많이 해주세요. 여러분들 지금 뭐 많은 시청자는 아니지만 저희한테는 엄청 많아요. 여러분들 다른 방 메이저 방보다 뭐 시청자
적지만 저희는 엄청 많은 거니까 추천 질적 좀 많이 해주세요. 누나 감사합니다.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입고 다녀? 야방도 많이 해? 야방할 때 맨투맨 좋아해. 다 찢어버려. 난 드립이고 난 드립이고 방송할 때는 또 방송용 의상으로 이런 거 입으면 괜찮겠네. 아 그래? 진짜로? 아 시청자들이 좋아하잖아. 아 진짜로? 근데 누나 집에 에어컨 있어? 아 있어. 아 진짜? 응. 아 그래서 좀 더워? 지금? 아니 딱 좋아. 아 그래? 아하. 응. 딱이구만, 아 왜냐면 지금.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여기를 몸 되게 빨개졌다. 누나 살이 맥주... 너무 많이 쪄가지고. 나 육덕자 졌어 진짜. 약간 뭐라 하지? 살이 진짜 많이 쪘어. 돼지 됐어 돼지. 누나 돼지 아닌데 딱 남자들이 좋아하는 몸매인데 누나가. 진짜? 진짜 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내가 적응이 안 돼. 살이 찐 게. 아니 근데 여성분들은 왜 이렇게 자꾸 남자들은 딱 봤을 때 아 너무 예쁘고 보기 좋다는데 여자들은 좀 많은 몸매를 좋아해갖고 그런가 여자들은 아우 살쪘다 막 하면서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. 나는 원래 말랐었어가지고 살찐 게 좀 어색해 그래가지고 뭔가 그래? 팔뚝을 잘 못하겠어. 와 누나 하나도 안 뚱뚱해 진짜로. 누나 이런 말 해도 돼? 시청자 65명 됐네. 진짜네? 우와. 그래 이거야 이렇게. 뭐지? 누나가 뭐지? 이렇게 노력하니까 시청자들이 바로 알아버리잖아.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에. 아 진짜 몸이 다 빨개졌다. 나 원래 술 한 잔만 먹어도 빨개지거든. 짠. 오케이 짠. 아 맛있다. 술이 참 맞나? 너무 슈퍼 동안이라 제가 좀 노안인 것도 있는데 뭐 좀 말이 안 돼 버리네. 단계 고맙습니다. 아이 존나 좋네. 앞으로 누나 이런 식으로도 방송 한번 쓱 한번 해봐. 이런 식으로? 약간 옷이 없어. 좀 사. 나는 맨투맨이 좋던데. 에비스 좀 그만 사고 좀 옷 좀 사. 짠. 옷 사고 있어요. 맨투맨 많이 사. 아, 또 컨텐츠로도 나오잖아. 역혜무상 사러 가요 하면서 쓱 야방 켜가지고 역혜무상 딱 사고 오. 갈아입어서 시청자들한테 딱 보여주고 낮에 하면 최소 500명은 보겠구만. 아 그런가?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런 컨텐츠가 뭐야? 되잖아. 인정? 인정? 알았어 고마워. 그럼 바로 내일 방송 켜고 의상 사러 가. 내일? 낮에. 어때? 같이 가자. 나 혼자 못 써. 나 혼자 가면 호갱 된단 말이야. 같이 사는 것도 괜찮은데. 아 근데 부산 서울이니까 이게 좀 빡세겠네. 같이 가면 딱인데. 그러네. 로피님 치울게로 핑가이코 말씀이다. 몰라. 아 부끄럽다. 아니야. 아이고 그러면... 모찌모찌 형님 감사합니다. 아니 누나 좋습니다. 부산 나중에 부산 놀러오면 부산에서 쇼핑 때리고 하면 되겠네. 좋지. 근데 내가 진짜 집 밖에 진짜 안 나가. 아 그래? 어어 좀 나가 이제. 누나야 좀 나가 이제. 나갈게. 아, 나 혼자 여행도 안 해보고 막 그런 거에 좀 약해 진짜.
콘텐츠는 세고 센네 지금 할 거는 그런가? 넘쳤네 누나가 좀만 더 아, 진짜? 어 돌아다니고 밖에 나가고 아 그래가지고 원래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 산도 근처에 아차산 있어서 아차산도 가지 이랬는데 막 뭐지 나갈 때는 뭔가 좀 잘 안 나가게 되고 일본 그때 같이 갔죠 일본? 언니랑 채연이랑? 일본도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 혼자 못 가겠어가지고 아 그래? 못 가고 누나 근데 서울 어디 사는데? 비밀이야? 나 시청자들한테? 서울? 건대 위에 아 말하는구나 건대 위에? 응응 그래 거기도 지금 할 게 너무 쳤네 박상원님이 우리 집 앞까지 왔는데 주소 다 말해가지고 국민 주소 됐어 찾으면 다 알 수 있어 아 그래? 아 성우님이랑도 한판 했었어? 응 흉가 갔었어 아 흉가 이미 갔다 왔구나 아니 그 사람은 흉가를 도대체 몇십 번 가는 거야? 몰라 그냥 흉가가 거의 집처럼 가는 거 같아 아 그래? 약간 뭐 응응 내일 집처럼 가는 거 내일 진짜 의상 사러 가 낮에 하면 진짜 최소 500명이네 텐션만 딱 높여갖고 어. 하면 어? 응 고마워 알겠지? 응응 아 나 저도 내일 아 저도 내일 계약하고 막 그런 게 있어갖고 그런 거만 없으면 진짜 같이 방송할 텐데 제가 내일 그 리스 계약 그거 뭐 마무리랑 중고차 계약 마무리하고 막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. 다 먹었다 다 먹었어? 드디어 다 먹었어 응 좀 남았네 수은이 완전 이뻐요? 잘 먹었다 맞아요? 아니야 누나야 근데 아프리카에 너무 예쁜 분들이 너무 아니 누나도 예뻐 아니 나도 그래서 수술하려고 어? 그건 아니지 어? 뭘 수술하려고 아니 일단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수술 한번 해보려고 아니 왜? 무슨 수술이야 지금 그 조금만 뭘 건들려고 앞트임 뒤트임 쌍수 아... 코 올리고 광대를 치고 위하고 입술 우쩌고 입술 수수 또 인조인 건들려고 그냥 지금 그 매력으로 성공 한마디 했지만 약간 청순하면서도 누나도 약간 청글이잖아 지금 얼굴은 청순 몸매는 글래머 약간 청글 그래? 어? 수술할 돈으로 옷 사십시오 진짜로 개빡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근데 아직 근데 누나는 수술 안 해도 돼 그거는 자기가 진짜 뭐 외모에 자신감 없고 그런 사람들은 하면 좋지만 누나 정도면 괜찮구만 오. 에이 됐어 알았어 에이 됐어 알겠어 아무튼간에 고맙습니다 오늘 같이 술 한잔해서 좋았어 누나야 진짜로. 다음에 어? 진짜 연락 한번 때려 같이 방송 한번 하자 같이 어? 망치시네 아 진짜로 나한테 연락 망치시네. 한번 때려 망치시네 카톡 김신현으로 카톡 되네 망치시네 뭐라고 김치? 김신현 김치년? 아니 카톡 김신현 아 김스 김 어 미안해 김치년? 와, 아니 아 미안해 잘못 들었다 아니 노래잖아 근데 좋았어 그런 드립 그런 약간 드립 그런 거 좋았어 어? 그런 모습으로 가자 아까 30명에서 지금 두 배로 뛰었네 시청자 이렇게 가는 거야 누나야 맥킴 씨 덕분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나중에 카톡 김신현으로 연락해 근데 누나 내 카톡 알려줄게 어 근데 누나 마지막으로 에이민 이런 말 해도 돼? 해도 돼? 듣고 누나 그만. 혹시 축댄 있어? 내가 아까 있잖아 우리 어. 방 어떤 분께서 선물을 주시고 댄스 했거든? 품 주면서 앉으래 아 그래?
다신 하지 말래. 생각도 하지 말래. 그래? 알겠어. 누나야, 다음에 한번 보자, 그러면. 나야 좋지. 그래, 내 연락할게. 누나 카톡 보내주면. 아니, 저기로 카톡 진짜 보내면 돼? 감사해. 아, 오케이. 알겠어. 응. 누나야, 다음에 보자, 그럼. 알겠습니다. 그래, 맥킴 씨, 좋은 방송 하시고요. 항상 행복하시고. 오늘도 재밌게 방송해. 고마워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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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! 아니,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좀 분위기가 좀 텐션이 좀 처져 보여서 그런 것 같죠, 여러분들? 인정?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? 어? 와, 엄마 눈빵 때려. OM 레이킴 이 새끼는 내 편익 달고 맨날 여기서 사네? 아이고, 인지 형님들 하비루 어서오세요. 아까 추님 방송 접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길래 가서 쓱 상담 때려봤지. 연애 전문 상담반? 원마! 텐션 감사기 올리기 형님들, 위해서 제가 그냥 안녕하세요. 미안해요. 원마! 제가 제일 만족해요. 혹시 저 오메가 그 오메인가? 내가 아는 그 오메인가 설마? 3대 3팀 밀리 하실래요? 설마 내가 아는 그 유나님! 상담치? 유나님, 어서오세요. 여기 3대3 팀 밀리 뭔데? 팀빌리? 뭐, 어떻게 하는 거지? 그냥 화팅 붙이는 거 여기 그 누구냐? 저기 예쁜 애 오빠나 카덴 오빠처럼. 아, 나 튀어. 3대3, 뭐 하는 건데요? 여러분들? 팀빌리 뭔데? 가시죠, 팀빌리. 뭔지 모르겠지만.